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가 좀 거짓말을 했어요. 나 이거 짱이에요. 일단 실내화를 샀고요. 티거 실내화. 원래 풀을 갖고 싶었지만 약간 오차가 좀 있었어요. 계산을 할 때. 네. 그래가지고 티거. 그래서 초록 색깔. 여기는 주황 색깔. 쿠션감도 있어요. 푹신푹신하네. 만져보실래요? 핑크색을 엄청 좋아해요. 제가 핑크 토끼 공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핑크를 너무 좋아하는데 원터치 마개형 보온병이라고 해요. 자, 원터치. 자,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죠? 그리고 닫을 때도 똑 소리가 나요. 이거 제가 산 이유가 있어요. 제 룸메에 로나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보온병을 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선물이야. 그림이 그리고 있는 그 조그만 컵인데요. 저는 항상 그릭 요거트를 먹어서 여기에다가 그릭 요거트를 넣고 먹으려고 딸기도 넣고 맞아 딸기도 넣고 바나나도 넣고 글래놀라도 넣고 먹으려고 샀습니다. 짠! 세트인가요? 세트예요. 딸기 없어서 블루베리로 샀어요. 근데 그럼 블루베리도 넣었으면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짜잔! 이거는 이렇게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엄청 커다란 박스예요. 이게 3,000원이래요. 와, 다이소 짱이에요. 요즘에 다이어리도 많이 쓰고 그리고 그림도 많이 그려서 그런 그림 너그를 넣으려고 네, 이 박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잘 때 필요한 거 네! 와,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 네, 이렇게 했습니다. 언니 화이팅!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뭔가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엄청 뭔가 튼튼해서 좋아요. 뭔가 심심할 때 이렇게 마이크처럼 와와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때는 하나 언니가 이거 귀마개 하면 되고요. 앞으로 여기 핸드폰 끼고 잘 때 유튜브 보려고요. 이거요. 두부로 그라탕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사봤습니다. 귀마개예요. 뭐야? 여러분, 왜 이거 사요? 여러분 왠지 아시죠? 이 분위기 보시면 아시죠? 다들 모르겠어요. 언니 몰라요. 모르겠다고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시죠? 있어요. 그래서 잘 때 무조건 필요합니다. 모던 칫솔 살균 입니다. 이거 멋있지 않아요? 약간? 저희가 직업이 아이돌이잖아요. 칫솔 안에 켜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 안에 칫솔 넣으면 약간 세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쁜 칫솔들이야. 그래서 이걸 사봤습니다. 여러분도 네, 사보세요. LED 무드등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언박싱 네. 해보겠습니다. 언박싱은 이렇게 해줘야지. 오, 귀엽다. 언박싱 했습니다. 다리였네요. 너무 귀엽다. 이거 잘 때 키고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예요. 아이소에서 이렇게 자기만의 스티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포무포무 프린이라고 산리오 캐릭터를 선택했어요. 약간 저랑 닮지 않았나요? 닮았어요. 저는 요거트 커프. 저희가 숙소에서 항상 요거트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귀엽는 커프 사서 맛있는 먹고 기분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나중에도 이거 사세요. 네. 일모. 리리카가 또 성대모사를 되게 잘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일모입니다. 일모가 아니고 일바입니다. 학교에서
식사 이런 거 급식 식판 이렇게 다양하게 같이 먹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고구마는 선택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저도 헷갈려서 그냥 밤 선택했어요. 근데 또 귀여워요. 이거 잘 때는 같이 엘바랑 닮았어요. 귀여워. 캡처 타임. 짜잔. 엘바랑 커플. 네, 엘바랑 커플이에요. 저도 요거트 너무 좋아해서 평소에 이제 요거트 볼을 해먹으려고 이런 예쁜 커플 샀습니다. 이 리빙박스 수납함을 샀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리리랑 커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트를 먹을 거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작은 숟가락이 필요하죠. 네 개 있는데 나눠줄까? 이건 그러면 숙소에서 멤버들이랑 나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뷔를 했잖아요. 바로 데뷔를 했으니까 예쁜 사진들과 추억들을 많이 담아놓으려고 이런 앨범들을 한번 사봤습니다. 여기다가 저희의 사진들을 이제 예쁘게 차곡차곡 담을 겁니다. 짜잔! 저희 숙소에 인덕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전자레인지로 좀 편하게 해먹으려고 전자레인지용 냄비를 샀습니다. 계란찜도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라면도 끓일 수 있고 만두도 찔 수도 있고 아주 촉촉하게 많이 약간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약간 저 좀 살림꿈 냄새가 나지 않나요? 네, 제가 평소에 좀 엄마 약간 이미지를 맡고 있거든요. 엄마. 아가들 엄마가 맛있는 거 전자레인지로 해줄게. 감자 칼을 썼어요. 사촌 언니가 보내줘서 그 배를 한 박스를 보내줬는데 집에 칼밖에 없어요. 이거는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유도 까가지고 리리도 까가주셔서 그냥 이거를 샀어요. 이거 편하게 좋아. 편하게. 우리는 숙소에서 2층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약간 우리 집처럼 약간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샀어요. 오. 이거는 약간 다이소가 조금 사진가 좀 거짓말을 했어요. 사진에 이거 그 나무 같은 거 있는데 근데 샀는데 이거 없어요. 이거는 나무를 타러 사야 되구나. 없어요. 근데 여기 안에 물건도 넣을 수 있어. 맞아. 근데 제 물건 테이블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네, 테이블이야. 근데 이거는 제 거 아니고 이거 제 룸메이트 아라한테 선물 준 거예요. 아라는 물건 생각보다 더 많아서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정리하세요. 네, 정리하면 완전 좋겠습니다. 네, 정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요거트 컵이에요. 근데 요거트 친구야. 맞아. 근데는 그 다른 멤버들이랑 조금 달라요. 제 거 조금 더 예뻐요. 특별해요. 이거는 약간 요거트도 넣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까지 다 넣을 수 있어요. 좋아요. 네, 저희 아일리원은요 여섯 명의 요정들이 내려와서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매력들을 하나로 합쳐서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만들어진 팀입니다. こんにちは 私たちは ID1 です。はい ID1 は 3カ国 からなるグローバルなグループです ID1 は私らしい個性を持った 6人 が集まってそれが一つになって ID1 だけの爽やかで可愛らしい魅力をお見せできるそんなグループです。これからたくさん応援して愛してください。愛してください。ハロー大家好我们是 ID1。我们 ID1呢是由各种不同国家 还有拥有各种不同魅力的6名少女组成的一个团体，请大家多多支持我们，谢谢。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ISFP랑 INFP 둘 다 많이 나왔어요. INFP입니다. ENFP입니다. 후! ENFP T입니다. 저는 평화적인 리더 나윤은 ESFJ입니다. ENFP 많이 나왔는데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ESTV로 바꿨어요. 하리포터랑 트와일라이트 이 두 개는 영화는 진짜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인쌤 영화 있어요. 그거는 미니언이에요. 미니언 진짜 영화 진짜 좋아해요. 인턴이라는 영화랑요. 하리포터예요. 저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데 이번 세는 처음이라 보면서 너무너무 설렜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나의 귀신님을 다섯 번이나 봤고요. 그 힘센 여자 도봉순 박보영님 배우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아, 사랑합니다. 너의 결혼식이고요. 그리고 영화 라푼젤 진짜 한 15번은 본 것 같아요. 좀 오바했죠? 네. 그리고 드라마는 썸마이웨이랑 그리고 갯마을 차차차 정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알죠? 저는 별에서 온 그대랑 구름이 그린 달빛 중학생부터 한 8번 정도 봤어요. 거의 제 인생 드라마예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실버의 이런 거 악세사리는 제일 좋아합니다. 가지고 있는 악세사리는 다 실버예요. 그리고 이런 거 하이웨스트는 처음 바지 진짜 좋아해요. 비니모자입니다. 네, 이번에 생일 때도 로나가 비니모자 선물해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베레모자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는 스타일 조금 좋아 보이고 싶어서 크롭티를 많이 입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바지는 꼭 그 무즈 카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자가 좋아해서 저는 베레 모자를 많이 입어서 하나 언니한테 빌리겠습니다. 네, 저의 패션 아이템은 주렁주렁 무조건 투마치 보이시나요? 헤어부터 투마치. 저는 이제 목걸이도 이렇게 주렁주렁 보이시죠? 이거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헤어도 이렇게 아 제가 생각보다 투마치가 조금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평소에 약간 러블리한 옷을 좋아해서 원피스 같은 것도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부츠를 되게 좋아해요. 치마에도 부츠 신고 원피스도 부츠 신고 바지에도 부츠 신고 네 그렇습니다. 부츠 최고. 기분에 따라 다양한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어플 소드 제일 좋아한 것 같아요. 어플 소드. 어플 소드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이웨스트도 많이 좋아합니다. 아! 어디에 있지? 일 편단심 찾고 있는 요정들이 리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데 원 원래부터 이렇게 옆에 있었잖아 우리 아이리원 요정들이 파 파인애플 스튜디오에 인간이 아닌 요정들이 모였다고요? 에이 안 믿어요. 플라스틱 재활용도 하는 사랑스러운 둘리 같이 예쁘고 어떤 디자인이든 다 잘 어울리는 아일리원이잖아.